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아까 만들던 볏짚 이형을 엮었습니다. 연고새 이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알둥지 4개를 주문하신 분께 둥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연고새 이형을 만들었습니다. 볏짚을 손질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홍천 군청에 볼일을 보고 와서 이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녁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만드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알둥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연고새 이형을 먼저 틀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연고새 이형을 엮어서 알둥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고 만드는 이 연고새 이형은 이제 지금 뭐 정신없이 어수선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손질을 하고 알둥지가 완성이 되면 깔끔한 모습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가집 지붕 상단부에 올리게 되는 용도로 먼저 만들게 되는 것이 알둥지의 기본인 연고새 이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새끼줄로 여기를 이제 두 줄로 결속을 하고 이쪽도 두 줄을 결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므러져 드는데요. 이렇게 형태가 갖추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자르고 이두 곳을 이렇게 잡아서 댕기를 꼬거나 새끼를 굵게 꼬기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알둥지를 닭 사육장에 매달 수 있는 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끈은 4개가 만들어져야 닭 사육장에 알둥지로서 설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볏짚으로 알둥지를 만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귀농하신 분 또는 또그 농가에 이제 닭을 기르신 분또 취미로 그냥 뭐 진열용으로 쓰시려고 이제 주문하신 분, 뭐 이렇게 알둥지로 주문하신 분 부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 사육장에서 이제 이 알둥지를 이렇게 매달게 되면은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알둥지의 높이는 한 1m 50 정도, 뭐한 2m 정도를 이렇게 높게 달아놔도 닭이 날아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시켜서 야, 닭너 올라가서 알을 낳아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알둥지를 닭그 사육장에 매달아 놓기만 하면은 산란기를 맞은 암탉들은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암탉 한 마리에 알둥지 하나씩 하면은 10마리면 10개의 알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고요. 한 6, 7개의 알둥지를 이제 주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8개인가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밀양인가 어디서 이제 취미로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 5마리, 4마리 정도의 알둥지 하나꼴로 설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자로 이렇게 설치했던 그닭 사육장 모습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그 둥지가 이게 걸려있는 사육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냥 그 사육장은 풀밭인데 막 닭들이 막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육을 하는데 복지시설이 참잘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닭을 기르는데 그 복지시설까지가 필요하겠나. 그런데 사실은 시설이 좋으면은 계단을 낳는 닭의 그 상태가 상당히 좋고 또 산란된 알을 보게 되면 굵직굵직하고 보기 좋은 그런 산란한 모습을 볼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둥지를 이제 완성은 못했지만은 해가 많이 이제 기울어서 왔어요. 그 홍천군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한 5시 조금 넘어서 온것 같으니까 한 거의 1시간 정도를 군청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은 알둥지 이야기를 하다 군청 이야기가 또 이렇게 또 비틀려가서 들어갔는데요. 요새 아주 그 신경 많이 쓰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민원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옆집 토지주와 우리하고 간에 말로 해결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군청에 이제 민원 접수를 해서 지금 민원 처리를 요청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땅이 원래 1080평이었어요. 근데 IMF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 어려운 시절이 그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IMF 시절이 상당히 잊혀질 수 없는 아주 그 악몽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04평인가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 땅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흙을 무리하게 많이 쌓아서 우리 집사람이 자는 그 숙소가 들여다볼 정도로 이렇게 불법 성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성토라는 것은 뭐 개발행위 하기 전에 흙을 쌓은 것이 이제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만 쌓은 게 아니라 저 남쪽에 그 우수가 흐르는 그 저지대가 고지대가 될 수 되도록 그렇게 흙을 무리하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쪽에 그 뒤에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지 못하고 침수가 돼서 작물이 망가지고 심어졌던 뭐 약초라든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게 뭐냐면 마사토를 갖다가 거기다 그냥 무조건 덮어 쌓아버리니까 우리 경계 쪽에까지 그 흙이 넘어와서 눌리니까 그뭐 작물이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가져 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태로 해다오 뭐 해다오가 아니라 있던 대로만 해 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통하고 계속해서 지금은 아주 군부대 마냥 철판으로 다 아주 그냥 담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까지 침범을 해서 강제로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남의 땅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흙을 성토해서 철 울타리까지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네 땅은 뭐 이렇게 304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군부대식으로 완전 이렇게 철옹성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민원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구절절 할 말씀들이 써놓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거의 1년 동안 지금 민원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참 신경 많이 썼습니다. 뭐 알뚱지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게 알뚱지가 사실은 옛날에 그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제 좀잘 사는 집. 저희가 어렸을 때예요. 뭐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고향에는 흙으로 빚은 담, 토담이 있었어요. 토담 울타리는 경계라든지 집에 그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잘 지은 집에는 흙으로 흙벽대로 쌓고 거기에 담장 위에 이 용고쇠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그냥 비가 오면은 그 토당이 무너지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얹어가지고 울타리 지붕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돌을 매달아갖고 여기 무겁게 하죠. 그래야 바람이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담장의 지붕으로도 썼던 것이 이 용고쇠 유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참 경제활동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문화가 있었는데, 초가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는 뭐, 이런 초가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옛날을 추억해서 돌아다 보게 되면, 박정희 씨가 이제 대통령을 할 때예요. 공화당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초가집도 뭐 바꾸고 뭐 마을길도 넓히고 뭐 그런 노래까지 새마을 노래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된 문화에서 저희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웬만한 집에 가면 이 알뚱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닭장에다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는데 살쾡이라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닭이 알을 땅바닥에 나면은 살쾡이가 올라가서 잡아먹어요. 닭을 알도 먹고 막 그러니까 이 알둥지를 매달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1.5m나 한뭐 2m 정도 이렇게 높이에다 매달아 놓으면 암탉이 올라가서 알을 낳으니까 살쾡이가 들어가도 닭이 피해를 입지 않고 나는 알을 또이 쪽제비라든지 이 살쾡이들이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조들이 초가집 지붕을 만들고 담장의 지붕을 만들고 이런 용도로 쓰던 연고새를 이용해서 알둥지를 만들어서 썼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그 옛날의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그러니까 한 가지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또 만들어진 연고새 이용을 썼던 것. 그것을 또 이렇게 오늘 떠올리게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둥지는 일반형, 특대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만드는 것은 특대형입니다. 특대형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65cm예요. 그리고 일반형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0cm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일반형은 좀 5cm가 적고 특대형은 5cm가 큰 65cm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둥지를 이렇게 이제 접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갖춰지게 되면은 끈이 매다는 끈이 새끼줄로 시작, 굵은 새끼줄로 시작을 해서 가는 새끼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일반형. 댕기를 꼬아서 매다는 끈이 시작되어 가지고 끝부분은 가는 새끼줄로 만들어서 마무리해서 네 개의 끈이 완성되는 것을 특대형 알둥지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옛날에는 뭐 특대형이라든지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저는 만들면서 이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대형, 일반형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는 알둥지 일반형을 주문하시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크고 넓고 보기 좋게 조금 넓게 끈은 댕기로 따서 시작이 되고 끝부분은 가는 새끼줄로 마감이 되는 그런 알둥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쫙 보내드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화물로 받으신 닭 알둥지에 그 매다는 끈 있잖아요. 거기가 새끼줄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물을 충분하게 축여서 닭 사육장에 원하시는 장소에 매달아 놓게 되면은 암탉이 휙 따라 올라가서 알을 시원하게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알둥지 그 바닥 부분이 여기가 이제 움푹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제작하고 이제 남으면 이거 자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단으로 묶어서 보내드리면 여기다 깔아주면은 알이 안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곳에 암탉이 알을 낳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닭 알둥지 특대형 4개를 만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전화번호가 쭉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들께 속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알둥지를 주문하시면은 얼른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